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요즘은 전국이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밤이죠. 그런데 2년 전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원한 곳 중에 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 평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강원도의 평창 대관령으로 차박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 같습니다. 여기 입구부터 벌써 캠핑카들이 엄청나게 많죠? 한번 돌아볼까요? 우측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측부터 해서 쭉 많이 있습니다. 전부 캠핑차들입니다. 여름철 최고 피서지 캠핑장입니다. 아,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여기 뭐 아무 곳에라도 할 수 있겠네요. 차박은 좋은 자리 나무 벌써 다 잡고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은 없네요. 차들은 꽤 있네요. 이쪽에는 캠핑 나온 차들도 좀 있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여기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저쪽에 갔었는데 오늘은 이쪽에 한번 있어보려고 식사하고. 여기 날씨가 24도입니다. 서울은 아마 30도 넘을 텐데 이렇게 시원합니다. 장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장칼국수를 먹고 나왔는데도 시원합니다. 여기는 구대관령 휴게소입니다. 예전 대관령 휴게소라 그러는 거죠. 휴게소가 양쪽에 있는데 저쪽에는 캠핑하는 차들이 많고 이쪽에는 캠핑하는 차들은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전부 아마 캠핑족들인가 봐요. 저쪽 끝에 전부 이렇게 쭉 세워놓은 거는
윙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요거는 말개하고 윙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래주머니, 악봉. 맛이 어떤가? 요거 모래주머니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아, 16년 만에 이 체급에서 금메달 한번 가져다 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올림픽 마지막 한 경기입니다. 김일진이 집중해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라운드 경기 결승전 시작합니다. 네. 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할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아, 여기까지! 우리 김일진이 여자 53kg 이하급 멋지게 금메달을 가져옵니다. 지옥에 묵묵하게 참고 이겨왔던 김일진. 그리고 그녀가 오늘 정말 훌륭한 경기력으로 세계 최강 이 플레이어들을 한 단계씩 넘고 올라와서 결국 금메달까지 손에 쥡니다. 여기 보니까 강릉이나 이쪽에 시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여기 올라와서 저녁에만 자고 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 시원하니까. 아침 7시 17분인데 아침 기온이 19도네요. 여기는 좀 단점이 있네요. 여기 휴게소인데도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8시에 아마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화장실을 잠궈 놓네요. 아직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아직 잠겨 있더라고요. 한 8시에 뭐 가게가 오픈하면 아마 그때 문을 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번에는 저쪽 반대쪽에 휴게소에서 캠핑을 했었고, 오늘은 이쪽에 마을 휴게소라고 하더라고. 이쪽은 휴게소 옆으로 가면 양떼 목장도 갈 수 있고, 저쪽에는 저쪽 건너편에는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캠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짐 정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또 시골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